기구들은 한 기구에서 흐름이 쭉 나가고 또 한 번 정도 기구를 옮겨서 쭉 나가고 해주죠.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. 아이들이 처음에 센터에 운동을 하러 왔는데 어른처럼 선생님 저 오늘 열심히 할 거예요, 집중할게요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절대 오지 않아요. 오면 볼 것도 많고 신기하고 돌아다니고 계속 집중력이 흐트러져 있는 상태로 입시를 하죠. 성인과는 다르게 아이들의 움직임 프로그램을 할 때는 이 부분이 꼭 들어가 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. 이 집중 훈련은 바로 집중력을 내 몸으로 끌어오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을 말해요. 그래서 예를 들어 가상의 공을 무작위 학생에게 아무에게나 던지고 던짐을 받는 아이는 받는 신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내 몸과 그 가상의 움직임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. 또는 이런 것도 있어요. 눈을 감고 선생님이 머리, 어깨, 무릎발, 무릎발 또는 코, 엉덩이, 어깨 했을 때 눈을 감고 내 몸을 빠르게 이렇게 손이 짚을 수 있는 상태. 그러면 아이들의 집중력이 어디로 와요? 내 몸으로 오게 되겠죠.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 주변의 어떤 사물이나 아이의 집중력이 흐트러져 있는 것을 내 아이 스스로 자기 몸으로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빠르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집중 훈련이에요. 이런 요소들을 잘 염두해서 이제 우리는 프로그래밍을 하고 티칭을 해볼 거예요.